근데 여기 얼굴이 안 나와요? 예. 네. 왜? 아,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 인터뷰 올릴 건데. 아니, 나오거나 말거나. 근데 어떻게 나와? 난 나오거나 말거나. 아니, 아니. 여기가 수축팔봉이 되게 좋은 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명해진 좋은 곳은 안 알려주려고 웬만하면. 왜 좋은 거를 서로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왜냐면 알려주면 오염되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그런다고 막힐까봐 나중에. 아이고, 깨끗이 하고 가, 깨끗이. 깨끗이 하고 가야지. 서로서로 지금 문화인 돼가지고 작년 틀리고 올 틀려. 지금은 아주 그럴 자리야. 그러면 어머님 여기가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죠? 유명해지면 좋지. 그럼 어느 지역 내 지역 유명하면 좋지. 네. 내 지역 유명하여 좋지. 안 유명하면 좋겠어?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청소 잘하고 이렇게 쓰레기 잘 버리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다 되니까. 이게 뭐 어른이구나, 그럼. 네. 여기 유명해지게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합니다. 아이고. 수주팔봉 폭포수 매점 입구에서 이렇게 들리시면 됩니다. 예. 여기 오셔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나오실 때 청소만 깨끗하게 잘하고 나오시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랍니다. 맞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많이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예. 네? 네? 친절하다 그래. 아, 친절하시죠? 그럼. 네. 네. 친절하고, 네. 뭐, 모든 거 다 있어, 여기. 예. 이 가게는 이렇게 허술해도. 예, 예. 만물상에 만물상에.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장작부 판대요, 장작부. 만물상에. 장작부도 오만 거 다. 알겠습니다. 만물상이에요. 여기가 유명해지면 좋대요. 앞으로 유명해지게. 네. 뭐 여기는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주팔봉입니다. 수주팔봉 충주에 있어요. 이게 텐트 설치가 끝났어요. 예,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예,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모양은 좀 안 나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아유, 진짜 이러지 마세요. 예, 이런 분들 계시는데 흙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물론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꼭 화로 때 사용하세요. 이거 이러면 진짜 환경을 이렇게 망칠까 사람들이. 텐트가 다 쳤고요, 텐트를. 예. 뭐 역시나 오늘도 예, 서커스 티시를 쳤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항상 다니는 거죠. 뭐 오늘 밤에 이렇게 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당하게 널어놨습니다. 침대에는 두 개를 놨어요. 예, 아침을. 이따 동생이 와가지고 못다 그래서 동생 것까지 두 개를 놔뒀습니다. 예, 아우, 모양 진짜 안 나오게 쳤다고 그러던데. 예, 가운데는 이따가 판세포 25난로를 쓸 거고요. 오늘은 화목난로를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화목을 떼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일행이 저기서 같이 쓸 거라서 오늘은 화목난로 안 쓸 거예요. 여기는 수주팔봉. 자, 이제 오늘 즐길 포장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거 하려고? 타이어콘 이걸로 분열한다고? 아, 이게 훈련하는 거구나, 이게. 이게 맛은 있겠다. 진짜 맛은 있겠다.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는 지금 화목난로에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연통을 뺐고요. 홀잭을 안 했어요. 네, 홀잭 안 하고, 그 캔, 커피 캔이죠? 커피 캔 갖고 이렇게 녹잭
이제 악세 작업을 했고, 오늘 이제 할로윈이라고, 오늘은 아니고 며칠 있으면 할로윈이죠? 할로윈이라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삥 굴렀어요. 포장마차 분위기 나게 하려고 할로윈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안에는 지금 우레탄 창이고요. 우레탄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뷰가 좋아요. 완전히 오늘 할로윈 장식이네. 할로윈인가 아무튼. 아, 저는 할로윈이라는 옛날에 가수를, 그룹 다운들을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혹시 할로윈이란 그 그룹, 메탈 그룹 아시는 분도 있을까? 유명한 노래 어테일 데 마든틀 라이트. 그 노래 유명한 거 불렀었죠? 네, 퓨처월드하고 닥터스테인하고 유명한 노래 했었죠. 이게, 이게 뭐지? 한국판인데, 한 번도 안 사용을 하진 않아요. 사가지고 무용품인데. 아, 수술. 희한하네요. 원래 이게 조금 더 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뚜껑 닫는 건가? 아니, 이게 바람이 잘 통하니까, 숯불이 이제 잘 붙는다고. 차콜 스타터? 이거 그냥 화로대에다가 불 붙여갖고 하나씩 돌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야 이거 우리 쓰레기 이거 다 정리할 거예요. 예, 지금 이거 다 장작들이고 어제 뗀 거 오늘 뗄 거 뭐 있는 장작들이고 싹 다 깨끗하게 치우고 갈 거예요. 쓰레기 봉투하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진짜 가을 하늘 끝내준다. 야, 좁긴 높네.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니까 숯불이 쉽게 나온 건데 거의 안 쉬지 일반 숯불은. 그치, 이거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되는. 이게 이 화목 특유의 이 화목만의 감성 연기. 아, 안 보이네. 이 화목 감성 물가에서. 와, 나와야 돼 무조건 밖에. 방감이 끝내줘. 텐트. 참나무 숲인데 이거를 무려 30분 담궈서 수두에 올리면 네, 수두에 이게 연기가 나면서 엄청나게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어. 아, 열면 또 내려가나? 이제 가라앉아서 여기가 또 한번 열어보면. 우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지금 딱 빠져가지고. 맛있어. 대박이네. 숯 넣어가지고 안에다 소면증 넣고. 야, 향으로 굽는 거구나. 향으로. 아, 숯을
숯을 많이 안 넣고 조금만 해갖고 그냥 천천히 오래. 와 기름 빠진 거 봐.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존나 좋은 세상이야. 진짜 맛있겠는데? 저거 근데 언제 다 해? 양이 많아서? 요거 한번 하고 지금 이제 반절 남은 거야. 아 이렇게 남은 거. 두께가 어마어마하네. 말해도 돼. 예. 멈춰져 버리잖아. 어차피 편집하면 안 들어가니까. 예, 이거 지금 밑간 해가지고 훈연할 거래요. 밑간 하는 건 와 돌소금이네. 이거 어디? 이거 어디서 나 무슨 소금이지 이게? 소금 요새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어디? 암나무로 나올 거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라네. 어디서 갖고 온 거지? 이게 모르겠어요. 중국산인지 어디 이태리 쪽인지. 아니야 뭐 저기 남미 쪽. 네, 어디 이태리 쪽인지 아닌지. 이게 간 겨우 그거 요것만 하고 그냥 하면서 잠깐 열어가지고 썰는 거죠. 자 화목난로에다가 불은 지금 타고 있네요. 좋아 좋아 좋아. 카메라 이거 말고 저걸로 하면 더 좋은데. 이걸로 해도 돼. 예. 지금 헬로윈이라고 네, 이렇게 장식들을 해왔어요. 이렇게.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휴지도 걸려있고. 전구를 삥 둘러놨죠. 아, 이게 배경이 저거 뭐야. 디지털 문이라서 카메라로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 눈 아프네. 천장에. 오늘 포장마차 분위기 맞는다. 짜잔. 강아지도 있습니다. 인사해. 그래. 야! 안녕하세요. 야, 이름 뭐예요? 썰이? 서른 살? 썰이? 썰. 그리고 항상 내가 갖고 다니는 호박대가리. 빨리 하동 하세요. 저기, 또 놔두면 되지. 아니요, 비워놓으면 돼. 아, 이게 미니인가, 난로가? 야, 이 화목난로가 좋아. 야, 이 난로, 화목난로에다가 구운 거 먹고, 이거 지금 구운 거. 이거는 이따 오늘 한 꽃이, 소 늑간살 꽃이. 이거 이제 이거. 오늘은 할로윈이니까. 아, 오늘은 할로윈 정주니까. 배식 있으면 할로윈이죠. 자, 오늘 포장마차 분위기로 세팅을 했어요, 아주. 포장마차입니다. 오늘은 캠핑이 아니라 먹방이야, 먹방. 먹방이에요. 오, 침 나왔어. 진짜 포장마차네. 밖에서 한번 볼까요, 밖에서? 자, 밖에서 보면은 완전히 포장마차입니다. 예. 이야, 뭐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오늘은 포장마차예요. 이거 메뉴판 걸어야 돼, 메뉴판. 그러니까 아, 포장마차잖아, 봐 이거. 저 옆에서 저 뭐지? 그거 장어 굽는 아저씨 여기 있고. 어? 포장마차. 끝내준다.